임신 35주째를 갓 넘긴 민선 씨가 초음파 실을 찾았다. 얼마 전 미세한 진통이 느껴져 불안한 마음에 입원을 했는데 아기의 심장 박동에 이상이 감지된 것이다. 이렇게 머리고 몸 내려가는 부분에서 수출이 감고 있는 게 보였어. 애기랑 태출이랑 동동동 떠있는데 가령 엄마가 진통이 좀 오거나 그냥 좀 쪼이게 되잖아요. 태출이 애기 목을 이제 끈처럼 감게 되는 거예요. 애기 목을 조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애기가 태아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주로 이제 엄마 통증이 지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애기 심장소리가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지금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혈류가 흐르는 것을 체크한 결과 뜻밖에도 아기는 목에 태출을 두 겹이나 감고 있었다. 첫 아기를 갖고 9개월 동안 민선 씨는 계속되는 유산기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임신 후에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민선 씨. 민선 씨는 간호사다. 계속 근무 시간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패턴이 바뀌는 근무니까 밥 못 먹을 때도 많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좀 이렇게 앉아서 쉬면 아기가 좀 편할 건데 그런 거 잘 못하니까 미안하지도 않다. 이 고생하는 게 제일 미안해요. 민선 씨의 조기 진통은 자궁을 수축시켜 아기의 목을 더 조일 수 있는 상황. 의료진은 제왕절개에 의한 조기 분만을 결정했다. 마취가 이루어지고 제왕절개가 시작됐다. 수술 시작 20분 후 작은 새내아기가 절개된 복부를 통해 세상으로 나왔다. 37주 이하로 태어나면 미숙아로 분류되는데 민선 씨의 아기는 이제 겨우 35주. 게다가 아기는 의료진의 예상보다 작았다. 내장기관은 모두 갖춰졌으나 아직 근육이 발달하거나 면역력이 갖춰지지는 못한 상태다. 그래도 발도장 하나는 선명하다. 1점. 예. 초음파상으로 잰 몸무게보다 300g이 적다.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5kg이 될 때까지 자라야 퇴원이 가능하다. 수술실에서는 민선 씨의 봉합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9개월간의 조마조마했던 시간이 끝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날 민선 씨가 중환아 씨를 찾았다. 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나도 너를 울었나 봐. 아기는 체중에 비해 운동성이나 호흡이 좋다. 그래도 당분간은 엄마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요즘 산과는 붐비는 일이 거의 없다. 이 병원의 경우만 해도 3년 전엔 한 달에 200건에 달하던 분만이 요즘은 50건도 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게 있다. 바로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의 비중이다. 아기 다리뼈. 네. 아기 머리거든요. 아기 머리 윗면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37살의 첫 아기를 가진 은경 씨도 고령 산모에 속한다.
오늘은 남편과 함께 초음파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19주에 접어든 아기는 신체상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몇 가지 검사를 더 받을 생각이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다 괜찮거든요. 그죠? 네. 말하고 영동이 척추뼈 이상 없으시고 쭉 보세요. 고령 산모의 경우 산모 자신과 태아를 위해 임신 기간 중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욱 많다. 얼굴은 지금 이쪽에서 되고 있으니 걱정 있죠. 나이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늦게 결혼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아기나 하나 갖고 싶고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처음에는 또 자연 유산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오, 생일 같다. 머리가 보이고 다리까지 쑥 나와라. 올해 40살인 은혜 씨는 첫 아기를 낳기 위해 어제 병원에 입원했다. 분만 예정일에 맞춰 순순히 산통이 시작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도 아기는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나이든 엄마 아빠는 속만 태우고 있는 중이다. 아우 너무 막 기다려져요. 그냥 오늘 오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아직도 소식이 없고 오후에 이제 기대를 해봐야지. 오후에. 남편분도 많이 기다리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은 아예 그냥 뭐 여유를 갖고 그냥 기다리기로. 대신 이제 그 이렇게 좀 운동도 좀 하면서 이렇게. 사실 고령 초산인 경우 대부분 제왕절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은혜 씨는 자연 분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마취된 상태에서 아기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은혜 씨에게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유도 분만 촉진제가 투여됐다. 유도 분만제는 자궁 수축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지연되는 산통을 이끌어줄 수 있다. 나오실 때까지 계속 힘들어. 오늘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약물이 투여되기가 무섭게 은혜 씨는 또다시 운동을 한다. 결혼 초 유산을 한번 겪은 후 5년 가까이 아기가 생기지 않자 은혜 씨는 임신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했다. 브링클리닉 다니고 온갖 수를 다 썼는데도 안 돼서 한때는 포기했다가 또 마음을 먹고 했다가 한 교회 모든 식구들한테 이제 기도 부탁하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달을 더 기다렸더니 아기가 하늘에서 천사로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예. 걱정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열 달을 내내 조심조심했어요. 조심조심 한 달 숨죽이면서 조심조심. 자정에 가까운 시간, 약간의 산통이 시작됐다. 많이 진행하셨네. 잠깐만, 저 힘 좀 빼보세요. 경부는 더 열리진 않았는데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알았어요. 혹시 됐어요. 작은 경부는 한 1cm 열렸고 그 진행 숙화된 정도는 한 70% 됐거든요. 100%를 다 됐다고 생각하면 70%가 됐는데 지금은 진통이 계속 꽝꽝 있기 때문에 약을 다시 추가로 넣는 거는 이따 한 2시 정도에 다시 모니터를 해보고 결정을 할 예정이에요. 은혜 씨의 산통은 아직 초기 단계다. 산통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자궁 경부가 열리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어느새 하룻밤이 지나고 몸이 조금 생기셨네요. 네. 저희가 한 20이 기본인데 한 60 정도까지 예. 살짝 진통이 한 3분에서 5분 사이로 있으시거든요. 예. 좀 운동하시면 더 많이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남편분하고 같이 운동하실게요. 진통의 주기가 빨라졌다는 말에 은혜 씨가 다시 분만 교실에서 배운 운동을 하나하나 뒤집는다. 이런 노력이 조금이나마 자연 분만을 도와주리라 믿고 있다. 아이고 누구 닮은 거예요? 아빠 닮은 거 같아. 분만실 앞을 지나던 은혜 씨가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다 나요. 나도 빨리 나야 될 텐데. 잘 나을 거예요. 오늘 내리지 않고 꼭 나올 거예요. 우리 애기도. 조금만 참으면 되나 봐요. 조금만 참. 은혜 씨가 한창 운동을 하고 있는 사이 또 다른 분만실에서는 경옥 씨가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진통을 견디고 있다. 경옥 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려 하고 있다. 8cm 정도 열렸거든요. 아기 이제 머리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강을 잘 해야지 이제 분만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힘이 가는 만큼만 조금씩 주세요. 아, 내가 안 수축이 왔다가 풀렸다 왔다 풀렸다 그랬죠? 심호흡 천천히 하시고요. 가만히 계시고. 자연 분만을 하려는 경옥 씨는 사실 여느 산모에 비해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첫 아기가 거꾸로 서 있어 한 차례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이다. 제왕절개를 한 후 자연 분만을 시도하는 것은 아기와 산모에게 적잖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제왕절개를 한 번 경험한 경옥 씨는 둘째를 갖자마자 자연 분만을 하고 싶었다. 아기와의 마지막 교감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첫애 때 자궁에 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 감염이 있거나 그다음에 제왕절개술을 횡절개로 하지 않고 세로로 절개한 경우에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환자 같은 경우 지금 자궁문이 8cm 정도 열렸고 아기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면서 아기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제왕절개술 후에 자연 분만을 유도하고 있는데 아주 드물게 1,000명당 1명 정도에서는 자궁 파열의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기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왕절개술로 자연 분만을 유도를 해야 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응급수술 준비가 갖춰지고 분만이 시작됐다. 조금만 이제 고생하면 돼. 심호흡 천천히 해요. 아기 생각하면서 심호흡 천천히 옳지. 혹시 가슴 딱 잡아당기면서 힘을 길게 줘야 돼. 하나, 둘, 셋. 정옥 씨는 루바이의 분만을 시도하고 있다. 루바이의 분만은 아기가 태내에 있을 때와 비슷한 환경을 갖춰 아기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분만법이다. 때문에 산모는 최대한 조용하게 산통을 견뎌야 한다. 이따
한번 힘주세요. 어깨 나와야 돼. 영씨 어깨 나와야 돼. 자, 힘주세요. 극심한 진통 끝에 아기의 머리가 회음부를 빠져나왔다. 이따가 아드님 나셨네. 아주 잘생긴 아드님. 아빠 닮았네. 좋죠? 씨는 훌륭하게 둘째 아기를 자연 분만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아기에 대한 그런 남다른 수술을 하는 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자연 분만이 확실하게 애한테도 그런 감성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빠? 아빠 소녀? 아빠 알지? 너무 신기하고요. 너무 진짜 생명이라는 게 진짜 존귀하구나 그거 느꼈습니다. 이렇게 안 나가서 너무 힘들겠어. 저 좀 물려보고 갈까요? 엄마 수유해 보실래요? 응. 아침에 잠깐 찾아왔던 은혜 씨의 진통은 밤이 되면서 다시 잦아들었다. 내일은 자연 분만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 은혜 씨에게 마지막 유도 분만제가 투여됐다. 많이 아파서 그러시죠? 유도 분만이 너무 오래 지속하다 보면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궁이 너무 지쳐가지고 아기 놓고 나서 이제 산후 출혈이 좀 많이 된다든지 이제 그럴 수는 있거든요. 이제 분만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조치를 할 거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진통이 걸린 거라 가지고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제부터 이제 아기 내려오는 속도라든지 자궁경부 열리는 속도라든지 이제 아기 심장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수술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괜찮으니까 용기 가지시고 하세요. 네. 아침이 되자 은혜 씨의 진통이 본격적인 주기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나흘 만에 자연 분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진통 주기가 빨라지자 은혜 씨가 무통 주사를 맞기 위해 병실 나선다. 무통 분만을 원할 경우 척추에 관을 삽입해 운동 신경을 살리고 감각 신경을 감소시켜주는 시술을 한다. 무통 주사는 산모가 극심한 통증으로 자연 분만을 어려워할 경우를 대비해 놓여진다. 무통 주사를 맞고 은혜 씨가 가족 분만실로 옮겨졌는데 어떻게 된 걸까?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자궁 수축이 다시 잠잠해졌다. 박미애 교수가 분만실을 찾았다. 내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진통이 저희가 촉진제에
지금 잘 오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공정보 열리는 것도 지금 너무나 천천히 지금 열리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촉진제를 계속 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대한 많이 썼고요, 촉진제를. 그래서 지금 요 진행 상태는 정상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밤을 또 넘겨서 또 우리가 촉진제를 또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만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해볼만큼 적극 해본 거거든요. 밑으로 진행이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요. 네. 일단은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더 기다려보고요. 네. 2시간 동안 자궁경부 상태가 그대로라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저희가 결정을 할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승산이 없거든요. 무통 주사를 괜히 맞은 걸까? 나흘간 노력했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다. 입원하고 잠시도 운동을 멈추지 않았던 아내의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다. 약속한 두 시간이 훌쩍 지났다. 어떠세요? 더 이상 자연 분만을 계속 끊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연 분만 원하셨지만 저희도 뭐 자연 분만 원하지만 안 되거든요. 안 돼서 아깝지만 수술하시는 게 지금 애기나 산모나 다 좋을 것 같아요. 잘 해주세요. 너무 섭섭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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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씨의 지방절개 수술이 준비됐다. 지방절개 수술의 경우 다른 수술과 달리 절개 부위의 소독 등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산모에게 마취제를 투여한다. 마취약이 태반을 통과해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다. 박미애 교수가 집도에 들어갔다. 최근 가장 많이 쓰는 지방절개 수술법은 배 아랫부분을 횡절개해 들어가 자궁 하부를 가로로 자르는 방법인데 세로로 절개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출혈이 덜하고 수술 후 합병증도 적다. 드디어 은혜 씨 아기가 나왔다. 오랜 유도분만 끝에 발생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상 징후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건강한 산의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은혜 씨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아기의 첫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 너머로 은혜 씨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저희 아들이거든요. 아들이고요. 저 2층으로 내려갈 거예요. 마흔의 나이에 얻은 첫 아들. 아빠는 경황이 없다. 수술실에서는 봉합이 시작됐다. 5cm 길이로 절개한 자궁은 아직 한껏 부풀어 있다. 엄마는 열 달간 아기와 한 몸이었다. 한 생명의 탄생은 둘이면서 하나였던 시간의 끝이자 동시에 죽어도 끝나지 않을 관계의 시작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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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졌어. 뜻밖의 반가운 손님이 김영주 교수를 찾았다. 아이고 우리 애기 같구나. 한 달 전 김 교수에게서 아기를 낳은 정화주 씨가 가족과 함께 들른 것이다. 정화주 씨는 여러모로 김 교수도 애착을 가졌던 산모였다. 화주 씨의 아기는 기형아 검사 결과 골이형성 부전증, 즉 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왔었다. 졸린 것 같아 이제. 아기의 장애를 앓고 부모는 엄청난 시리에 빠졌다. 가족 병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기가 장애를 가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것이다.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아기를 낳았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은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부부는 많은 걸 경험하고 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고 진짜 마음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네. 주위에선 자꾸 애를 뭐 어떻게 쓰면 입양할 수 있으면 입양을 해라. 아니면 보낼 수 있으면 어디 기관에 보내라. 응? 많이 듣죠. 한마디 말해서. 이 옆에서 뭐 열심히 키우라는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먼저 이제 아기부터 걱정이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를 먼저 걱정을 하니까 아는 사람들은 아기보다는 이제 엄마 아빠를 많이 걱정하는 편이니까 그렇게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쌍꺼풀이 있네. 예.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쌍꺼풀이 있어. 정화주 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건지도 모른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태내에서 장애가 발견되면 아기는 세상에 나오기 전에 대부분 임신 중절되기 때문이다. 임산부의 기형아 검사는 임신 15주에서 22주 사이에 이루어진다. 검사를 통해 기형아를 진단할 수 있는 확률은 7, 80% 정도. 다운 증후군의 경우는 60%까지 발견이 가능하다. 플라자가 이 리조밀리아 타입에 속하게 됩니다. 다운 증후군을 잘 몰라서 나중에 진단받아서 나와서 다운해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알면서 낳는 경우는 1% 단위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26주 이상 된 아기는 기형이 있어도 치명적이지 않으면 계속 살리는 거고, 치명 나도 죽을 아기는 미리 유산시킬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근데 되게 이제 엄마들이 아기가 태어나서도 기형은 있지만 치명적인 어떤 기형이 아닌 경우라도 어떤 장애아로서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개는 유산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호자한테 카운슬링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장애아의 양육이 전적으로 부모의 몫이어야 하는 현실에서 산과 의료진은 분만을 권유하기도, 중절을 권유하기도 쉽지 않다. 초음파 검사실. 40대 한 산모가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다. 이 산모의 경우 몇 주 전 태내 아기에게 47번 염색체 이상이 발견됐다. 지능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온 것이다. 아기 얼굴 쪽? 초음파 검사 결과 아기는 신체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늘 산모는 아기의 분만 여부를 김 교수에게 이야기하기로 돼 있다. 남편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셨어요? 이제 그날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희 남편 이제 애가 이제 벌써 태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데 이제 그냥 하여튼 부모의 그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냥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제일, 그런 부분이 이제 결정하는데 제일 힘드셨죠? 네, 힘들었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그날 선생님 말씀 듣고 많이 그 좀 위안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안으려고 했는데 이제 17년 전 정관 수술을 받은 남편에게서 얻은 뜻밖의 늦둥이,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검사 결과. 그러나 부부는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다. 내가 엄마고 저희 남편이 아빠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얘를 없앤다는 것은 그건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얘한테 그래도 세상을 살아볼 만한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드려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고민할 때 얘가 신기해요, 진짜. 암지였거든요. 진짜 죽은 듯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너무나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니면 그 부모하고 아이하고는 굉장히 정말 밀접하거나 얘가 태내에서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사고력, 생각, 감정, 정서적인 거 다 이미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목숨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하지만 그 생명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인가? 하나의 생명을 결국 세상에 있게 하는 건 누구인가? 아기를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는데 과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걸까? 은택씨의 산통이 벌써 몇 시간째를 넘기고 있다. 동갑내기로 만나 결혼 1년 만에 가진 첫 아기. 남편 병민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배운 분만 호흡법을 일러주는데, 이미 5분 간격으로 진통이 시작된 아내는 남편을 따라할 겨를이 없다. 제가 아무 생각도 안 나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빨리 애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빨리 애기도 보고 아픈 것 빨리 없어서 좋겠어요. 애기도 빨리 보고 싶어요. 은택 씨가 갑자기 분만실로 옮겨졌다. 자궁이 충분히 열리지 않았는데 양수가 순식간에 3분의 1가량이 빠져나온 것이다. 천천히 하고 내쉬고, 애기 힘들어요. 은택 씨는 이미 힘이 빠졌다. 자, 하나, 둘, 셋. 힘줘보세요. 안 들어가요? 도무지 기운을 쓰지 못한다. 밑에 아까 대변 안 나올 때처럼 해방을 때 힘을 줘야 돼. 그래야 애기 내놓거든. 지금 배도 풀리고 있잖아. 그러면 애기가 안 좋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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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배꼽, 배꼽. 옳지, 지금 잘한다. 조금만 더. 옳지, 지금 잘하네. 조금만 더. 배꼽, 배 풀리지 말고. 우리 힘이 안 가. 잠깐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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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힘주세요. 엄마. 지금 배꼽 보시고. 애기는 내려오려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밀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 이신형도 저희 여기 살짝 두면 응? 그 가슴을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서 힘을 밑으로 길게 대변을 봐야지 애기를 낮춰. 이게 힘을 갖다가 반대로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 나 얘들아. 옳지,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오라는 게 아니야. 힘을 주라고.
양수는 이미 다 빠진 상태. 산모도 아기도 위험할 수 있다. 택시, 내가 부르니까. 세번 저기 진통 오는데 밑으로 힘 못 주면 수술할 거예요. 아기 심장소리 떨어져서 안 되겠어. 힘 주는 거예요? 자, 은택시가 먼저 힘줘. 은택시가, 은택시가 먼저 힘줘. 힘줘. 오해. 내가. 은택시 조금만 더. 이제 내려오지 말고. 이번에도 제대로 힘이 실리지 못했다. 아기는 이미 산으로 진입한 상태.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지는 마음이 급하다. 아, 한글에는 힘을 주라고. 어? 애기 여태까지 고생해서 놓고 자연으로 못하고 수술하면 아깝잖아. 신경도 떨어지는데. 네? 두 번 딱 해보고 애기 안 나면 수술해야 돼. 떨어지면 안 되거든? 응급지방절개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의료진이 급히 나가고 은택씨가 마지막 정신을 모아 힘을 준다. 자, 엄마가 먼저 힘을 줘. 고고. 아니, 고고. 잘해. 자, 조금만 더. 최소의 조금만 더. 그렇지. 조금만 더. 잘한다. 조금만 더. 그렇지. 있어. 잘한다. 조금만 더. 그렇지. 조금만 더. 저기 지금 해야 돼. 아기의 머리가 드디어 빠져나왔다. 아기를 옮기고 입안에 양수와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빨리 이거 혹시 풀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지지 않는다. 옷을 달아줘. 옷을 달아줘. 들어가. 분만 후 나오는 아기의 울음은 탯줄에 의지하던 호흡이 폐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 인상인데? 인상? 우리 입을 한쪽으로 보세요. 아기의 몸을 얼마나 두드렸을까? 내가 볼까? 미세한 울음소리가 드디어 터져나왔다. 아기는 엄마의 좁은 산도에 끼어있느라 머리가 심하게 눌렸다. 은택씨는 아기의 울음소리도 듣지 못하고 정신을 놓고 말았다. 아기는 분만실 나와 중환아실로 옮겨졌다. 태어나자마자 호흡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체크를 해야 한다. 다행히 아기는 호흡과 맥박 모두 정상이었다. 김영주 교수가 아기를 찾았다. 아이고, 우리 아가 고생했다. 힘들었지? 응? 아기야, 힘들었지? 그 많이 좀 힘들었잖아요. 아, 힘들었지. 나는 완전히 간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랬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주 긴 거고. 그리고 산모는 해석판이 좀 떨어져 있는데 그 해석판 수혈하고 회복되면 출혈 많이 안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 고생했어요. 네. 서연아, 눈 맞춰 주는 거 봐. 서연아. 건강하게 잘 자라라. 아빠야. 아빠. 자. 서연아. 서연아. 아빠 사랑해.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1,300명의 아기가 태어난다. 그들 중 98%는 병원에서 인생을 시작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방식, 다른 환경, 다른 위치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 한 인간의 몸을 빌어 숨을 쉬었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모두는 누구랄 것도 없이 탄생, 그 10개월의 기적을 누군가에게 선물받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